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계정입니다. 바야흐로 2020년 4월 포토샵 헤드립니다 1편을 업로드했죠.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2탄도 빨리 만들거니 사진들 보내세요 라고 하고 압불사 청년치매로 인해 관짝행으로 갔었던 포토샵 헤드립니다 2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청입니다. 포근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제 주변을 배그해서 치코리타 할 때 그 풀숲으로 만들어주세요. 다행히 처음부터 간단한 요청이 들어왔네요. 포근한 느낌이 부족하니 치코리타 풀숲을 옆에 넣어달라는 얘기 같은데 뭘 추가하는 번거로움을 할 필요 없이 의뢰자분을 제거하면 됩니다. 사진의 포근함은 완성된 BTS 포스터가 책임질 테니까요. 부디 바뀐 배경에서 마음껏 포근함을 누려주세요. 다음 요청입니다. 초원의 왕 사자를 따까리로 둔 한 맹수처럼 해주세요. 아하, 초원의 왕 사자를 따까리로 두고 있는 맹수가 필요하시군요. 역시 사자를 접할 수 있는 건 뭐니뭐니 해도 고릴라 성님이죠. 에? 의뢰자분은 어디 있냐고요? 아무튼 요청은 들어드린 겁니다. 다음 요청입니다. 오늘 머리 염색이랑 자르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낀 제 모습이 딱 다크나이트의 베인 같네요. 코로 저를 베인에 합성시켜주세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걸 어쩌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나이트의 베인을 잘 알지 못하므로 한국인들에게 더욱 친밀한 리그 오브 레전드의 베인으로 합성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롤에서 베인이 받는 시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짜잔, 마스터버스 기사 베인이라는 컨셉으로 작업했습니다. 부디 저 베인처럼 앞을 막는 장애물 따윈 가볍게 굴러넘을 수 있는 좋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저 뒤에서 개미가 다크나이트를 공부하고 있으니 다음에 또 신청주시면 꼭 다크나이트 베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요청입니다. 얼굴에 어울리는 배경으로 합성해주세요. 사실 사진 자체의 화질도 낮고 표정 외엔 크게 보이는 부분도 없기에 난감해서 얼굴을 배경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요. 미니미 탐험가 아저씨와 함께 즐거운 여행 바라겠습니다. 다음 요청입니다. 이분은 두 개를 신청해주셨네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고급스러운 음식을 고급지게 먹고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주세요. 의 한 가지와 이 시국이라 요즘 먹고자고를 반복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네요. 사진 속 저도 지루해 보이니 스릴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주세요. 의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씩 하기엔 귀찮으니 섞어서 믹스매치 해보도록 하죠. 나보다 고급진 게 세상에 또 있을까? 라는 주제와 괴물이 널 처먹으려 하고 있어! 어서 도망쳐! 라는 주제입니다. 김계정식 짬짜면 만족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요청입니다. 사진이 2% 부족한데 좀 더 느낌있게 해주세요. 감성진 사진이지만 뭔가 2% 부족하시다 이거군요. 부족한 2% 여기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2000%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채워드렸습니다. 다음 요청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국가와 사회적 우주의 앞날을 내다보며 사색하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배경이 너무 집구석이라 간지가 안 나니 좀 기품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정말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습니다. 부디 쭉 지금과 같은 자세로 정진해 한국의 미래가 되어주세요. 살아남을 수 있다면요. 어떤 상황 어떤 분야에서건 당황하지 않고 철학적인 자세를 유지하려는 모범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요청입니다. 친구가 찍어준 건데 나한테 악감정 있는지 구도나 배경이 마음에 안 들어. 멋지게 위험한 남자처럼 보이거나 어울리는 사진으로 부탁한다고. 아, 친구와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군요. 뭔가 기둥에 비비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이미 상당히 위험한 남자로 보이긴 해서 여기서 더 위험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일단 들이박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이상한 사진이 되어버린 것 같아. 다음 요청입니다. 밑에 점프 뛰고 찍은 사진이 너무 유해만 알파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 사진을 알파카로 만들어주세요. 사실 지금까지 모든 요청을 좀 장난스레 대했죠. 이번 거는 있는 그대로 요청에 충실하여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의뢰자분의 바램을 100%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요청입니다. 졸업식 축하 사진인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인싸처럼 바꿔줘. 그 마음 제가 잘 알고 있죠. 고3 졸업식 당시 친구가 없어서 사촌동생과 찍은 사진이 전부인 저는 의뢰자분의 쓰라린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청대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진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뭐요? 다음 요청입니다.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넵! 다음 요청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좀 더 위험하게 만들어주세요. 위험하게라. 사진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한 가지가 있긴 하네요. 원본을 보아하니 애매 조짐이 보이니 이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모쪼록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음 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진은 경복궁에서 저를 찍고 있는 친구를 찍은 사진인데요. 친구의 포즈가 더 돋보이게 편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우정이네요. 하지만 포즈를 돋보이게 해봐야 의미가 있을까 싶어 포스를 돋보이게 해줬습니다. 그대들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다음 요청입니다. 완전 비싼 새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줘. 이런! 본인의 MR을 두고 새 차를 탐하다니 너무하시네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자동차를 빼앗겨보면 자신의 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겠죠. 급하게 자동차를 잡은 것까진 좋았으나 차를 따라잡으려면 좀 더 빠르게 뛰셔야겠네요. 오늘은 2년 동안 묵혀둔 컨텐츠를 풀어봤는데요. 최근 포토샵 해드립니다 1편 영상 댓글을 봤는데 2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걸 보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편은 여러분들이 보내신 사진을 직접 생방송에서 보며 라이브로 포토샵을 진행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다들 좋은 불금 보내세요. 줄여서 좆불!